2023년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모기가 한 마리도 없네요. 모기 없으니까 완전 비 오는 날 멍 때리기. 루키 바오세미 농원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비가 내려서 그런지 모기가 정말로 한 마리도 없어요. 요거는 금은화 꽃이고요. 엄청도 예쁘네요. 예, 이제 플룩스서부터 벌개미치 꽃도 예쁘게 야생화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엄청도 예쁜 것 같습니다. 이제 능수화 꽃은 이제 비바람에 떨어지고 꽃잎만 남고요. 한 바퀴를 삥 돌고 있는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엄청도 색상이 완전 실력의 색상이로 되었습니다.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. 제레늄 꽃은 더욱더 예쁩니다. 그리고 온갖 예쁜 야생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 그 중에 예쁜 꽃이 큰나꽃입니다. 와, 큰나꽃은 완전 절정입니다. 비바람에 살랑살랑살랑 하고, 그리고 이 다할리아 꽃은 색색이 있는데 정말로 예쁘네요. 그래서 오늘은 감자 갈아서 호박 따서 텃밭에 심어놓은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서 호박 갈아서 불 넣고 전 부쳐 먹고 부침개 부쳐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와, 비가 내리니까 이 항상 매일매일 물 주던 이 화분들이 쑥쑥 잘 자라네요. 와, 이쪽으로 와서 아직 백합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백일홍꽃은 비를 맞으니까 색상은 훨씬 더 예뻐집니다.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에는 비가 와도 이렇게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예쁘네요. 이 다할리아 꽃은 진짜로 예뻐요. 와, 이렇게나 예쁩니다. 지금 한 손으로 셀카 찍으면서 엄청도 비가 이제는 그칠 것 같아요. 비가 내리는 속도가 약간 적어주는 거 보니까 그칠 것 같아요. 이 금화귀 꽃은 오전에 꽃잎을 따는 건데요. 비가 와가지고 못 땄습니다. 아마도 시르다가 될 거랍니다. 와, 꽃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푹푹푹푹 이렇게 됐고요. 오이도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애오이가 이렇게 주렁주렁이나 열렸답니다. 오이 따서 오이지 담가야지요. 여기에 항상 애오이 따서 오이지 담그는데, 와, 비바람에 더덕넝쿨은 꽃 피기 시작했는데, 와, 오늘도 영상 찍으면서 범부채꽃이 하도 예뻐가지고 요즘엔 범부채꽃 예쁨 그래서 영상 찍었습니다.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영상 끝. 와, 비가 오니까는 이 나무들이 완전 춤을 춥니다.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. 아, 저도 이렇게 이런 고추, 텃밭에서 나는 고추 따서 감자 갈아서 굴 넣고, 냉동실에 있던 굴 넣고 빈대떡을, 녹두는 아니지만 부쳤습니다. 엄청도 맛있어요.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영상 끝.
금화균 꽃이